사실상 이 인권 유린의 북한 인권 문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고 종합판이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탈북자 두 분이 증언을 하셨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나는 매일 오늘 저녁에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신분의 불안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인신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선거의 문제. 그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내부 인권 문제도 있고, 재정 탈북자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재정 탈북자의 문제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의 한 종합판이자 결정판입니다. 이것을 해결된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과 국제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실적인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철 교수님께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윤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꼭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또 다급한 시기에 이런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제 이런 저희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중국 정부에 전달이 되고 국제사회에 전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어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대량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과 이제 북한은 두만강과 압록강이라는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강을 이제 몰래 도강을 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한국 이제 제3국으로 안전히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재에는 적게는 이제 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탈북민들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90년대, 200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기를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비법 입경자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반드시 북한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탈북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보호도 현재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의 인신매매로부터 시작해서 남성들에 대한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이제 노동권 착취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지금 파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국제법적 난민 지위를 꼭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들이 끝까지 이제 잘 이제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불법 월경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래서 이제 북한과 체결한 미리국자 송환협정 혹은 변경지역 관리 의정서에 따라서 체포해서 강제 송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 국제 난민 규범상의 난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이들은 기근을 피해서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체 중국 법제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법으로 인정된 난민에 관한 법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단 하나의 어떠한 보호수단도 제공이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이들을 색출해서 추방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되고 또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지원단체 그들의 활동조차 불법적으로 보고 모두 이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만약 본인들이 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국제기구의 관여를 좀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일체 난민 모든 항무관 등 유엔의 탈북민들의 접촉을 차단을 하고 있고요. 완전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왕과 태도는 내정 간섭이라는 명목 하에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은 엄연히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정말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하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북민들이 국제법상 난민주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난민협약을 살펴보시면요. 이제 난민주의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의해서 그 요건에 이제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또한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그런 당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 자격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제 박해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혹은 정치적 의견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해당이 되면 네,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그 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난민들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난민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을 국적국 밖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국민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북한 형법상의 엄중한 범죄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중국으로 돌아왔다가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비법 국경 출입죄라는 죄의 하나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좀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형법 260조이죠. 하지만 강제 송환이 되는 경우에는 비법 국경 출입죄에 더해서 형법 63조 70조에 있는 조국 반역죄 그리고 민족 반역죄까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중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정상에 따라서는 무기 노동 교화형 심지어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국을 떠날 때 사유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국제법상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장 난민 이론입니다. 때문에 이제 탈북민들이 최초 탈북 이유가 비록 경제적인 공분이었더라도 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난민주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형법상 처벌 근거인 조국 반역죄는 또한 이제 북한을 이탈해서 자유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보시면 정치범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민 인정의 이제 마지막 요건이 난민 인정의 다섯 가지 요건 중에 하나였던 정치적 이유에 더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주장과 같이 순수히 경제적 난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송환은 이제 UNHCR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또한 고문방지 협약 위반에도 명백히 지금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문방지 협약 제3조를 보시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한테까지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난민주의에 관한 협약 제33조는 최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에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한국부터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얼마나 국정이 되었을 때 고문을 받고 받은 박해를 받는지에 관해서 수많은 증언들이 현재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것을 일체 무시하고 있고 현재 그 상황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인정의 마지막 욕구를 살펴보시면 자신의 국적 국밖에 있는 자로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국경을 몰래 넘어서 중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탈북민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혹시 가족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하더라도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 저희 가족 역시 저희가 탈북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 미국 등 이런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했지만 돌아가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때 두려워서 혹은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저희 가족을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법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법제상으로도 탈북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헌법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과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을 보호할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라고 중국 헌법 33조 3항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비록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외국인에 관한 난민 인정에 관한 별도의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난민 협약 위정사에 모두 다 가입을 하였으며 베이징의 유엔 난민 고등 탐관 사무소도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70년대, 90년대에는 마카오, 홍콩의 난민들을 대량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베트남 난민, 아프리카 난민 등의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유독 탈북민들에 관해서만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강제송환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인해서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은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고요. 현재 호족에 등록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체포하는 경우는 무조건 강제 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헌법상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권리와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를 중국 스스로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면 그들을 강제로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이 단순히 격려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장시간 동안 체류하는 제2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한 이제 언제 북송당할지 불안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중국 정부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회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있고요. 강제 이산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탈북민의 법적 지위 인정은 중국 내부의 가족 및 사회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이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재정 탈북민의 보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탈북민들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고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이 난민지휘에 관한 이런 여러 국제조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결국에는 국제사회,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은 2014년 수하의 보고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우려를 표하고 금지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가 현재 중국 내 인권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탈북민 문제를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 시민단체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촉구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제주도 탈북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한 외교로 구출하는 것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하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 탈북민들에게 법적 보호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유엔 난민국의 접촉이라도 허용을 해서 탈북민들이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실마리라도 마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것을 저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중 국경 폐쇄가 되었죠. 그래서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다시 이루어진다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더욱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중국이 국제조약과 관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 아직까지 경제적 불법을 피용자로만 취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명백히 난민 협약 의정서를 모르거나 하지만 중국이 모를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탈북민들 강제 송환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남미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거기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존중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남미협약상의 난민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국내 법제상의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금부터 이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